운명은 네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설레임은 시작된다. 기다릴게. 네가 올 때까지. 안녕하세요. 돌아온 2주의 아이돌 우빈입니다. 기다렸던 MBC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이 11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2회차 방송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동철 PD의 복귀작이어서 더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동철 PD는 엠넷에서부터 악마의 편집으로 유명한 PD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MBC에서 그 그림을 풀어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한동철 PD는 엠넷에서 제일 유명한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레스터, 푸주 시리즈를 성공시킨 오디션계의 강자인데요. 반면에 MBC는 위대한 탄생부터 시작해서 언더 19, 야생돌 등등 하는 모든 서바이벌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철 PD가 과연 엠넷의 악마의 편집을 MBC에서 얼마나 잘 적용시켰나? 그거에 대한 초점을 저는 맞춰서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MBC와 한동철 PD의 조합은 기대가 되지 않았던 조합이어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첫 방송을 지켜봤는데 역시나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프리퀄인 등교전 망설임을 시청했을 분들은 이미 익숙하신 참가자가 있을 텐데요. 망설임을 거쳐 설레임으로 넘어온 83명의 참가자들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무대는 김연희, 오지은 친구를 오프닝에 세운 이유를 너무 잘 알겠는 게 이 친구는 약간 진짜 듀오처럼 무대를 잘했어요. 노래도 잘했고 춤 실력도 꽤 빼어납니다. 일단 표정도 너무 살아있고 저는 김연희 참가자가 진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닮았어. 그러니까 그림체, 걸그룹은 그림체가 비슷해야 한다고 하는데 두 친구의 그림체가 되게 비슷해서 더 조화로웠던 무대인 것 같아요. 4학년 라타타 참가자는 이미 데뷔한 친구가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련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한 소절만 들어도 명영서, 김아리, 최수민 친구가 잘하죠? 사실 춤만 봤을 때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춤을 너무 다 잘 춰서. 근데 이거는 라이브라서 노래를 한 소절 하면 아, 장이안 외에는 안 되겠다. 감이 딱 오시죠? 그리고 역시나 오디션 프로그램답게 제작진이 누구를 밀어주고 누구를 덜 밀어주는지 참 잘 알겠는데 이지우, 김윤서 참가자는 일단 비주얼 참가자니까 일단 얼굴에 집중이 많이 되네요. 무대도 되게 잘하고 표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아서 보기가 되게 편하고 약간 프로다운 무대 같았어. 강은우, 송예림은 걸그룹 방과후 설렘 프로그램 취지에 조금 어울리진 않겠지만 어울릴 거야. 왜냐면 빌보드에 차트인하는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것이 방과후 설렘의 목적이기 때문에 빌보드를 가려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죠. 확실한 실력과 확실한 존재감이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강은우 친구는 에이브릴 라빈 느낌도 나고 진짜 매력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두 친구의 무대를 보면서 진짜로 안타까웠던 건 글로벌에 진출하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 두 명의 친구가 걸그룹이라는 이 틀에 박혀서 언택트 참가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걸그룹이라고 해서 다 청순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게 아닌데 화가 나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믿기지 않지. 그게 이게 뭐 대중이 바라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은우랑 예림 참가자가 아마 탈락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멋있었고 MBC가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데뷔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용당한 것 같아요. 우승과 화제성을 위한 이 두 명과 두 명의 배치라 보면서 욕을 조금 했어요. 예서와 서진 친구의 그 꿈을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작진의 의도에 대한 비난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오디션이고 방과후 설렘이 방송을 하기 전에 뭐 9만 명의 지원자가 참가를 했다. 뭐 이 중에서도 83명을 뽑아서 무대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9만 명 중에서 이 두 친구가 실력이 100명 안에 들었다는 건데 과연 이 두 친구의 실력이 9만 명? 그 8만 명의 친구들을 이길 실력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답은 나오겠죠?
이게 큰 범주로 보면은 사실 성적 조작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83명에서 들 성적이 실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8만 명의 참가자를 제끼고 요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제작진의 픽이라는 건데, 제작진은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83명 안에 들 실력인가 인정을 하느냐는 거죠. 그럼 이 두 친구를 위해서 떨어진 그 두 친구의 기회는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는 거죠. 어쨌든 그 감절함을 이용을 한 거니까, 감절함을 오락거리로 이용한 거니까 당연히 불편함이 따르죠. 일단 전유현, 윤수현, 김유현 친구는 진짜 똑똑해요. 딱 자기의 이미지와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정해서 오디션에는 이런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잘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 가시나가 청순하고 예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김유현 참가자는 너무 예쁜데 예쁜 표정을 지은 무대는 아니다. 예쁜 표정을 지어서 튄다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김유현 참가자만 탈락을 했더랬죠. 1회도 아슬아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회는 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화제성을 위한 제작진들의 꿈의 희롱, 10대들의 꿈 희롱하는 건 계속됐습니다. 문제팀. 박효림, 유재현, 김리나, 김수혜 참가자의 무대는 실력을 논할 게 아니라 제작진은 진행 방식을 비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무대를 한 뒤에 1차 평가단의 합격을 받아서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무대를 다 끝내고 나서 멘토들의 이제 선택을 받는 과정의 결과에 이르렀는데, 근데 이들 중에서 박효림, 유재현 친구만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제작진이 다시 이 친구들을 호출합니다. 하지만 여기 제작진은 올라와서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효림 참가자와 재현 참가자 중에서 재현 참가자만 붙었어요. 박효림 친구는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두 번 탈락했단 말이죠. 자존감이 박살이 났어요, 무대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연예인과 뭐 일반인 가족들과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또 혹은 수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두 번 탈락을 했단 말이죠. 아무리 연출이 중요하다 한들, 아니 저 우는 저 뒷모습 엉엉 찍어야 하는 연출이 왜 필요한지 나는, 아 물론 방송을 위해서는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겪는 고통을 시청자들이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냔 말이에요. 진짜 꿈과 실력을 배려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한 이런 방송의 편집이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더 옛날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제 하지만 사람들은 똑똑해졌고 대중의 눈은 정확하고 대중은 발전하고 있는데 방송국은 구시대적인 이 편집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니 매운맛이라고 자부하더니 하하 참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방과후 설렘 제작진은 제작 발표회에서 매운맛 오디션이 될 거라고 자부했었는데요. 사실 그 매운맛은 제작진만 느끼게 될 맛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호된 비난을 받아 매운 길만 걷게 될 것 같은데요. 한 명의 시청자로서 또 기자로서 어린 친구들의 영혼에 생채기가 나지 않는 선에서 재밌는 오디션을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즈의 아이돌 우빈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안녕.